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2월 20일 오후입니다. 오늘 아주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저 온누리교회 은퇴장로님이신 양유식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양유식 장로님은 지난 토요일이죠. 네. 지난 토요일 광화문 이승만 광장에서 우리 정광훈 목사가 주도하는 국민 집회에서 만났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만나고 보니까 같은 고등학교 동문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깃발을 들고 나오셔서요. 그 깃발이 보니까 온누리교회 애국장로. 애국장로에. 네. 거기 보면은 고교연합이 그 고등학교 깃발을 들고 많이 나오는데 그 장소에 온누리 애국장로회라는 이름의 깃발을 보고 아주 놀랐습니다. 그래서 자초지종을 물었더니 그런 모임이 만들어지고 단체로 집회에 참석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더구나 온누리교회는 한국 개신교를 대표하는 큰 명망이 있는 교회인데 우선 이런 모임이 만들어진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이 모임이 만들어진 것은 뭐 2월 2일 날 저희 교회에 은퇴 장로님들 예. 몇 분이 예. 모여가지고 예, 예. 알고 보니까 그분들이 다 이 집회에 계속해서 참석하고 있었군요. 예, 분이라서 예, 예. 서로 한두 번 이렇게 얼굴을 마주치다가 우리가 한번 뭉쳐보자. 예.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한번 모여서 우리가 이 이름을 한번 붙여서 예. 애국장로회를 해서 예. 여러 그 실제 많은 분들이 나오시고 계세요. 저희 교회에서 예, 예, 장로님뿐만 아니라 권사님들 그렇죠. 또 예. 일반 성도들이 많이 나오시니까 뭐 이렇게 한번 뭉치면은 나름대로 또 여기에 나오시는 분들이 항상 그 대교회의 참여나 또 그런 그 들을 대해서 좀 이렇게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 저희들도 거기에 부응도 하고 또 같이 또 이렇게 애국 운동을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제 한번 모여봤습니다. 예. 그랬는데 저희가 이제 그 우리 교회에 장로님들에게 일단 제일 먼저 예. 그 이 운동에 예. 대한 그 간단한 소개를 하고 예. 참여하실 분들은 카톡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초청을 하고 그분들이 이제 응답을 하고 예. 해서 저 얼마 되지 않는 기간에 지금 한 130여 명 아 많이 모이셨네요. 모였습니다. 은퇴 장로님이 전부 몇 분 되십니까? 은퇴 장로님은 한 170명 되고 예. 나머지 이제 그 시무 장로님들, 교회 행정, 예, 예. 그 치리에 직접 관여하시는 장로님들이, 예. 한 200. 아, 많으시네. 예. 한 50명쯤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토탈 저희가, 예. 장로님들이. 아, 그렇습니다. 예. 시무 장로님, 은퇴 장로님 합쳐가지고. 네네. 다 합쳐서 한 500명 됩니다. 아, 이거 막 예, 큰 예. 교회네요. 예. 예. 그래서 이번에 이제 133명 경우는 시무장로, 은퇴장로, 뭐 예. 명예장로, 모든 장로님들이 예. 이제 다 공하시는 분들이 그 정도 지금 되고 예. 계속해서 지금 저희들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우선 이 온누리교회라고 하면은 저는 돌아가신 하영조 목사님 네, 맞습니다. 생각이 나고 네, 네, 예. 네. 아주 교회가 가만있어라 저 합동입니까? 저희가 통합입니까?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청입니다. 네, 통합청. 우리나라에서 예수교 장로회가 제일 크고 그중에서도 통합이 제일 크죠. 합동보다. 합동하고 뭐 거의 비슷합니까? 비슷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는 그런 건 잘 모르겠어요. 한국을 대표하는 큰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우리 온누리교회 네. 좀 소개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 온누리교회는 1984년에 예. 처음 12 가정이 모이고 예. 또 3개월 뒤에 또 12 가정이 모여서 아, 하 목사님과 함께 정말 그 사도행전적인 예, 예. 그 성경에 사도행전에 나온 그 초대교회 같은 모습으로 교회를 해보고 싶다 우리가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예. 뭐 많은 그 기독교 신자들이 잘 아시겠지만 하 목사님 성경 말씀도 너무 좋고 예. 또 그분의 그 가지고 있는 그 여러 가지 그 꿈들을 예. 또 비전이라고 하죠. 이게 예. 너무나 그 당시 시대에 상해서 모든 그 크리스천들이 꿈꾸는 예. 그런 부분들을 예. 가지고 계셔서 급속도로 부흥을 했습니다. 예. 저는 그 두 번째 열두 가정으로 들어갔어요. 아, 처음부터 출발하셨네. 예, 예. 너무나 예. 제 생애 가장 최고의 그 예.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 목사님 만나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어떤 예. 점이 특징입니까? 하영조 목사님은? 하 목사님은 첫째는 이제 그분이 갖고 있는 그 비전, 예. 세계 선교에 대한 세계 선교입니다. 네네. 아. 그 비전이 너무나 참 크고 아름답고 그다음에 또 두 번째는 그 제자 양육. 아 예. 제자 양육. 예. 그래서 저희 교회는 특별히 그 큐티라든지 예. 또는 그 여러 그 형태의 예. 교육 시스템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 해외 선교 방송도 하죠. 그렇죠. 그게 CGN TV를 예. 저희가 이제 개설을 해가지고 예. 전 세계에 예. 인공위성을 통하여서 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참 너무나 그 귀한 사역들을 저희 교회가 하고 있습니다. 그 저 사장하시는 분이 KT 사장하시던 이용경 예 맞습니다. 이용경 장로님께서 예. 거기에 지금 한 2대인가 그렇죠. 3대인가 막 그래 하시고 계십니다. 예. 예. 그리고 문창극 네, 동리 지명자가 네네 네, 저희 교회 그 교회고 예. 그때 지명되고 나서 좀 뭐 쟁점이 되었던 예. 그 연설도 거기서 했죠. 그 교회에서 CGN TV에서 예. 했던 거라고 그 내용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아 전혀 좋은 너무, 좋은 내용인데 예. 짜집게 해가지고 예, 딱 그 한 부분을 가지고 무슨 친일파인 것처럼 몰다가 나중에 보니까 문창극 총리 조부죠. 뭐 조부가 독립운동 한 분이요. 아, 그럼요. 그럼요. 이런 자신이 네, 밝혀졌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생사람 잡던 시대에 있었는데 그건 네. 2014년이고 그러면은 그동안에 이 알게 모르게 이 큰 교회 분들이 많이 나오셨네요. 이 광화문 광장에.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저는 처음에는 뭐 저하고 제 아내만 나가는 줄 알았는데 예. 거기 나가면은 권사님들, 저희 공동체 권사님들도 많이 만나죠. 길에서 막 부딪히고 또 장로님들 가면은 또 다 만나고 이러니까 아 너무 참 반갑고 그렇죠. 너무 기뻤습니다. 그런데 다른 교회, 저 소망교회라든지 여의도 순복음교회, 명성교회 이 장로님들도 참 많이 나오신 사실을 보니까 개별적으로 예, 예, 개별적으로 예. 목사님이 이끌고 나오는 거 아니고 네 스스로 개인적으로 예,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시니까 그런데 예. 다만 이 저 이 집회를 주도하시는 분들이 마이크를 잡고 왜 큰 교회 목사님들은 안 나오느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참 너무 안 나오는 줄을 아는데 실제로는 신도들이 많이 나왔어요 많이 나옵니다 예, 그렇지 않다면은 어떻게 거기에 그렇죠 그렇게 많이 모일 수 없죠 100만 명 뭐 수십만 명 수만 명이 모이겠습니까 예, 예. 그래서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이 개신교 중에 아주 특수한 뭐 몇 사람들이 나온다고 착각하시는데 그런 게 아니고 또 한기총이라는 전통 있는 조직의 회장 되시는 정광훈 목사가 하시는 일인데 예. 어쨌든 그런데 그동안 여기 나오셔서 이 이승문 광장에서 집회에 참석하시면서 느끼신 게 어떤 점입니까? 저는 그 10월 3일 날 예. 처음 나왔습니다. 예.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10월 9일 또 10월 25일 25일 뭐 철야 뭐 이렇게 했죠. 그동안에 한 주도 거의 안 걸었는데 해외 예. 나갈 일이 있어서 나가는 거 외에는 예.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나오면은 정말 그 뭐 기독교 신자들만 아는 잘 아는 용어겠지만은 예. 비둘기 같은 그런 성령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아, 그런 느낌을 환상을 봤습니다. 보고 아, 예, 예.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예. 그리고 정말 참 제가 볼 때는 저희가 이 2시에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큰 대중 집회에 예. 이거는 아마
전 세계에 아마 역사상 없던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세계 최대의 야외 경주죠. 예, 예, 예. 예, 맞습니다. 아, 그리고 주일날 11시 예배에도 뭐 정말 수천 명이 그 의자를 하얀 의자를 깔아서 때문에 지난 저 예, 주일에는 쏟아지는데 눈보라가 왔는데도 예, 예, 예. 예, 저도 거기 가봤는데 한 분도 뭐 조금도 미동하지 않고 예.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또 저희들은 여기 광화문 예배에 이제 저희 교회 예배를 마치고 예. 다들 그렇게 오시거든요. 네, 와서 이제 예배를 드릴 때 간혹 그 느끼는 게 그 정말 그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면은 아, 얼마나 마음이 평화롭고 평화, 예. 그리고 너무 찬양이 기쁘고 참 아, 이게 우리가 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이구나. 예, 예. 그 좀 너무 행복해요, 사실. 예. 예. 아마 여기에 개신교 분들이 느끼는 거하고 또 그 종교를 안 가진 사람 느끼는 게 조금 다를 것 같아요. 네, 다를 지금 겁니다. 말씀하시는 거는 저희 기독교인들 개신교도들이 네. 느끼는 그 성령의 감동과 은혜다, 그죠? 네. 그리고 이 집회는 음악이 많죠. 네, 네, 찬양. 네. 근데 저는 그 정강원 목사님에게 네. 제가 참 정말 신비한 그런 분이라는 느낌 드는 게. 네. 그렇게 전국에 다니시면서 말씀도 하시고 예. 또 찬양을 전부 직접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그 어떻게 음성이 그렇게 그걸 견디는지 모르겠어요. 목청이. 맞습니다. 저는 그게 참 경이롭고 그다음 또 한 가지는 예. 그분 찬양은 기존의 어떤 그 기독교 우리들 하는 찬양하고 전혀 다른 찬양을 하고 계세요. 아, 그렇습니까? 그게 이제 옛날 그 부흥회 할 때 찬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예, 예. 특히 그 정강원 목사님 찬양은 정말 은혜가 있는데, 은혜가 있대, 예. 아, 그, 저희들 창법하고 전혀 달라요. 창법이 다릅니다. 창법이 완전히 좀 도로떡궁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가 그 찬양이 그렇게 아주 그렇습니다. 은혜가 있고 실제로 그 있어요. 유행가도 부르지 않습니까? 유행가도 잘 부르시고 내 나이가 뭐어때서 하는 그래서 제가 그분 노래 찬송가 부르는 걸 제목을 붙였는데 네. 광화문에 미스터 트롯 전광훈 이렇게 붙인 적이 있습니다. 예, 아유 정말 적절한 예. 제목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집회가 예. 아주 흥겹게 보이거든요. 너무 흥겹죠. 다른 집회, 네. 다른 이분이 기독교 집회에 아주 혁신을 가져왔다 왔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애국 집회, 예. 애국 집회에 혁신을 가져왔어요. 예, 새로운 예, 혁신. 우리나라 애국 집회의 과거는 막 너무 이렇게 그냥 투쟁적이고 규탄만 했는데 예. 이게 음악이 들어가니까. 예. 신나기도 하고, 예. 예, 그 감동이 상당히 있습니다. 아, 그 참, 그, 정말 그런 면에서 참 독특한 분 같으세요. 그리고, 예. 참 그 용기가 있고, 예. 대담하고. 설교 내용은 어떻습니까? 설교 내용도 저희들이 그, 요즘 설교, 전체 설교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일반 그 제 교회를 뿐만 아니라 모든 그, 교회들이 하고 계시는 그런 그 설교 내용보다는 굉장히 좀, 어떤 면에서는 그 옛날 설교 같아요. 아, 옛날, 오히려 옛날 설교처럼 들려요. 네네. 예, 그게 예. 왜 그런가 생각해 보니까, 저, 정광훈 목사님께서 우리나라 그 최고의 부흥사였던 예, 이천석 봅니다. 목사님. 예, 예. 에, 그, 아마, 계보를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예. 그 옛날 그분한테서 많이 그 영향을 받으신 것 같아가지고, 이 설교 내용이 아주 심플하고, 예. 간단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예. 울리는데, 또 거기에, 그분 특유의 그, 욕설 같은 거. 욕설? 예. 그게 말하자면, 국악에서, 예. 치면 그 추임새 같은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상스럽지 않는 욕이지. 예, 그러면서 예. 그 욕을 듣는 걸 좋아해요. 보니까 성도들 오히려. 아니, 전에 우리 정광 목사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예. 선배 부흥사께서 욕을 하지 말라고 할 줄 알았더니 그 얘기를 안 하더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욕을 안 하면은 다른 장점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 스타일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참 독특하고 예. 또 그
그게 저희는 정강원 목사님 연세가 저보다도 훨씬 어린데도 그렇죠. 굉장히 어른같이 느껴져요. 아, 할아버지 같은 느낌. 할아버지 느낌. 예, 옛날 우리에게 예. 성경을 뭐 이야기해 주시고 옛날 이야기 하시는 그런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근데 그러면. 이분은 항상 웃고 항상 구속영장 심사 받으러 가면서도 웃고. 항상 덤덤하고요. 예. 그래 보면 기분이 좋죠. 예, 정말 참 이분을 보면 기분이 좋고 힘이 생기고. 그리고 아무 걱정이 없어요. 아, 걱정이 없으니까. 예, 예. 걱정이 없으니까. 예, 그 좋은 말씀입니다. 예. 그게 지도자입니다. 이 지도자라는 것은 어려울 때 사람들이 항상 지도자를 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배가 막 흔들리고 할 때 선장이 당황하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럴 때 딱 중심을 잡으면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안정이 되는 것 같고 네. 마찬가지인데 네. 아주 한국 기독교가 귀한 인물을 하나 만난 겁니다. 글쎄 말입니다. 아, 저는 뭐 정말 그 어디서 저런 분 나오셨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네. 이제 그 순복음교회에서도 나오시기로 했다고 하고 뭐 이렇게 쭉 말씀을 하시던데 대형교회가 이렇게 단체로 나오는 거는 대형교회 이름으로 나오는 건 좀 어렵죠. 교회라는 조직으로 네, 공식적으로 나오는 네. 제 생각에는 단임 목사님들에게 너무나 큰 부담인 것 같습니다. 아, 그렇죠. 예. 예. 목사님께서는 뭐 저희 교회 이재훈 목사님은 정말 훌륭한 예. 목자시고 또 정말 애국자세요. 예. 예. 그리고 저희 교회 목사님들이 180여 명 계시는데 제가 이렇게 만나본 모든 목사님들이 전부 애국자입니다. 정말 그렇죠. 애국자. 그렇습니다. 예, 예. 근데 그렇죠. 그분들이 그러나 저희가 7만 명이거든요, 교인이. 7만 명이네. 네. 와. 그 7만 명의 생각은 정말 7만 가지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그 모든 생각을 묶어 가지고 하나로 만들어서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죠. 저희들은 이제 교회에 전혀 부담을 안 주고 예. 목사님에게도 저희들이 거의 막 이 이야기를 안 하다시피 해서 예.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자발적으로 그냥 이렇게 조직을 했습니다. 예. 그런 면에서 참 저는 저희들은 담임 목사님께 참 좀 예. 마음에 부담이 있었습니다만은 예. 그래도 목사님께서 막 간접적으로 그래도 별 말씀 안 하시고 예. 아마 자발적으로 하는 거니까 그렇죠. 알아서 하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이제 듣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 이 집회에 나오면은 선과 악의 구별이 분명하지 하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사실은. 예. 여기서는 예. 주적이 문재인 정권 욕도 많이 하지만은 결론적으로는 주적은 김정은입니다. 예. 김정은과 공산주의를 공격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기본 대결 구도를 어떻게 만들어 놓았느냐 하면은 공산당 대 기독교, 예. 김정은 대 대한민국 네. 이런 구도로 딱 만들었어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러면 네. 여기에 네. 중립지대가 있느냐? 그건 절대 없죠. 없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동안에 우리 기독교가 사실은 개화기 때 독립운동 시기, 건국, 그다음에 6.25 때, 그다음에 산업화 시절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다가 87년에 민주화로 넘어가면서 한국 교회가 조금 주제를 못 잡았어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때 통일로 가야 되거든요. 네. 북한 동포를 해방시켜가지고 말하자면 사탄의 세력인 김정은을 물리치고 해야 되는데 그 주제를 놓치고 다른 데 열중하다가 최근에 정광훈 목사를 계기로 해가지고 한국 기독교가 주제를 제대로 잡았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정말 그 생각이 들고요. 또 네. 당명도 참 너무 마음에 들어요. 아, 자유통일당. 예, 예, 예. 하여튼 이 자유라는 것이 없다면은 뭐 그걸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없다고 생각합니다. 없죠. 기독교에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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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예. 예. 그리고 또 이제 통일을 자유 통일로 이렇게 예, 예. 결합을 시켜 버리니까 분명하지 않습니까? 뭔지 갈 길이 분명하죠. 네네. 그래서 참 그 장명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름과 불려야 되는. 네. 예. 근데 이제 또 국민들이 잘 밀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 나오면은 아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좋은 일을 한다는 이 자부심이 생기죠. 사실 기독교인으로서 부담이 굉장히 많았죠. 저희 예, 예. 엄청난 부담을 가지고 그러면서 늘 유튜브만 보고 참 이거 어떡하나 나라가 이래가 되겠느냐 뭐 이런 걱정만 하고 있었는데 예.
그 기폭제가 저는 이제 정강훈 목사님이 많은 분들에게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예. 울분만 가슴속에 간직하고 있다가 10월 3일 날 그날 이렇게 여기 이제 대중집회를 이렇게 크게 모이면서 그때 나온 사람들의 얼굴이 제가 이렇게 같이 보면서 느낀 게 아, 똑같은 마음이구나. 아, 저 그렇죠. 마음 속에 다 울분이 차가 있는 그렇죠. 거예요. 네. 그걸 보면서 야 정말 우리가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것이 그렇죠. 정말 얼마나 이게 감동이고 그렇죠. 정말 이 마음 속에 응어리를 토해내는 건가. 10월 3일 집회는 어떻게 보면 제2의 3일 운동이었어요. 똑같다고 생각. 그렇죠. 종교 또... 종교를 초월해가지고 네. 나이를 초월해가지고 네. 지역을 초월해가지고 뭐 애국심 하나로 뭉치고. 네. 그 애국심이 뭐 대한민국을 적화하자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자유를 지키겠다는. 네. 그건 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렇죠. 대한민국 국민은 참 그 민주, 자유민주주의가 네. 국시 아닙니까? 그렇죠. 그걸, 지켜야 되는 것이 우리 국민들이고 또 주권이 국민들에게 있기 때문에 이 국민들이 네.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목숨을 던져서라도 지켜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나와야 되는 건데 10월 3일 만약 그때 그런 마음으로 모이지 않고 다른 이유로 그 정도의 군중이 모였으면은 틀림없이 사고 났습니다. 밟혀서 폭동이 밟혀서 죽든지 네, 아니면은 네, 네. 흩어진 다음에 네. 쓰레기가 막 산을 이루든지 했는데 네, 네. 쓰레기 하나도 없고 술병도 수도 없이 아마 굴러다녔을 겁니다. 그렇죠. 네. 이 이승만 광장 집회는 시위 시작 하기 전보다 한 후가 더 깨끗해요. 한 후가 더 깨끗해. 예. 아. 이렇게 깨끗하게 치우는, 또 그것도 얼마나 빨리 합니까? 예. 빨리 요, 담배꽁초 하나까지 다 짓는데. 예. 아, 그럼 그때 참 그 모인 그 시민들, 예. 그, 이렇게 얼굴을 보면은 정말 뭐 그냥 처음 본 사람인데, 완전히, 아. 우리가 마음이 서로 통하는 것 같고 그런 눈빛을 교환하면서 정말 그 전철역에 그 나오는 그 길이 막 막혀가지고 숨이 막힐 지경이었거든. 예, 그런데도 한 번도 거기에서 뭐 예. 이렇게 밀치거나 그러지 않고 참 질서도 잘 지키고 예. 예,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참 예. 감사했습니다. 사실은 문제는 이제 2월 29일 3.1절 예. 3.1절 집회를 그보다 더 크게 하겠다고 지금 선언하고, 지금 이제 뭐 한 열흘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걸 성공해야 되는데, 지금 정광훈 목사는 전국 돌아다니면서 계속 예. 해가지고, 일단 기독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쪽으로 집결하도록 하려고 하는데, 29일 행사에 좀 많이 나와야 될 텐데, 그게 요새 또 이거 지금 뭡니까? 전염병 때문에. 무한폐렴 때문에. 예.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인데 그래도 모여야 안 되겠습니까? 아유 그럼요. 이게 지금 이제 마지막 큰 집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선거 전에는 예, 예 여기서 이제 정말 결정적으로 모여야 되겠죠. 예. 예.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저희들도 사실은 지금 이 애국 장로회도 그날을 안에 D-Day로 삼고 안고 아, 있습니까? 예, 서로 연락하고 있습니까? 네 지금 뭐 다 동원하고 아, 예. 아는 분들 뭐 예. 교회 교인들뿐만 아니라 뭐 주변의 친구들 다 지금 이제 권유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날을 저희들이 바라는 것은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자유통일당이 이번에 그 통합신당 예. 예. 통합신당이 아니고 미래통합당 미래통합당 이름을 이제 지었는데 예. 와 이렇게 이제 그 분열한 그런 예. 모습을 보러 다들 생각을 하고 계신데 예. 그게 참 염려가 되는데 예. 그러나 저희가 그 정원 목사님이나 김문수 집사님 또 예. 여러 그 우파의 그 지도자들의 이렇게 그 말씀을 들어보면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그 자유 통일당의 존재가 또 필요한 거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들 바람은 그겁니다. 이번 그 29일 집회 때 그 황 대표님 그렇죠. 황 대표님께서 정 그 나와야 돼. 미래신당의 국회의원들 다 모시고 네. 오셔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 좋죠.
그걸 하면은 저는 막 이번에는 아주 뭐 대성공을 이루지 않을까. 그거 아주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뭐 미래통합당이나 자유통일당이나 지향하는 게 다 같은 헌법적 가치고 네. 자유를 지키지 않은 거고 네. 결국은 자유통일을 해가지고 네. 북한 동포 해방하지 않는데 다 네. 하면은 대동단결 해야죠. 예, 그래서 저희 교회 우리 장로님들 뿐만 아니라 네. 아, 정말 우리 목사님들의 바람이 바로 그거라는 것을 좀 꼭 전달 좀. 예, 그 아주 싶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 정도의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면 안 되죠. 그렇죠. 지금 이미 아니, 이렇게 큰. 그렇죠. 그야말로 참 이 나라의 그 체제가 전환이 되는 그렇습니다. 그런 이 위기 속에서 안 뭉치면 안 되는 거죠. 안 되죠. 네, 저도 아니 3.1 운동 때는 천도교하고 개신교가 주동을 했잖아요. 네. 천도교와 개신교가 얼마나 다른데? 그렇죠. 전혀 얼마나 다른데? 네. 자주 독립이라는데 힘을 합쳤는데 지금은 거의 같잖아요. 그죠? 네, 네. 미래통합당이나 자유통일당이 80%가 같다고 네. 그러면 뭐해야죠. 하여튼 뭐 저희 교회 우리 담임 목사님도 정말 그런 것을 열망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희 우리 장로님들 다 이제 한 마음으로 그걸 위해서 저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님이 제발 나오도록 예. 이 엄청난 맞습니다. 말하자면 이 어떤 면에서는 또 선전도 되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여기에 나와 주시는 것이 정말 이 대회뿐만 아니라 앞으로 4.15 총선에 미치는 가장 큰 영향력 있는 한 이벤트가 아닐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네. 이 3.1절 집회가 역사적 집회가 될 수가 예. 있습니다. 예. 10월 3일을 연장시켜가지고 네. 그러니까 지금 선거를 앞두고 상당히 이렇게 따로 가는 길도 많고 한데 이걸 또 이럴 때는 또 합쳐야지. 네. 아주 좋은 말씀하시고 예. 했는데 이걸 꼭 전해드리도록 예, 제발 좀 하겠습니다. 전해드리면 좋겠습니다. 예. 예. 또 우리 시청자들한테 무슨 하신 말씀 없습니까? 네, 저는 뭐 우리 여기 애국장로회의 133명 중에 한 명입니다. 예. 한 명이고 그러나 우리 133명의 장로님들 뿐만 아니라 앞으로 또 여기 가입하실 우리 장로님들 모두가 다 똑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정말 주야로 기도하면서 이번 3.1절 대그 집회 예. 또 앞으로 4월 15일 선거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또 저희들의 이 마음의 표현을 이 아스팔트 광장이지만 이곳에 나와서 저희들이 펼칠 때에 정말 이 광장이 생명의 광장이 되고 예, 예. 그리고 또 이곳이 정말 그 어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예. 광장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